쇼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렇죠? 하이브리드 파토쇼. 파토쇼예요. 파토쇼. 제대로 오늘 파토의 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파토, 파티 앤 토크.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진 기자님들도가 계시고 지금 외국 150여 개국 정도에서 그럼요.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기자분들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작가님들. 네. 핸드폰이라도 후레쉬 좀 터트려 주시고요. 네? 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빨리 찍어요. 네. 빨리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이브리드 파토쇼 힐링 킬링 이스 달링까지 모든 걸 함께할 주인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공개를 하나요? 예. 어떻게 공개를 하실 거죠? 재민 씨. 네. 우측 위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네. 엠블랙!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엠블랙의 검정색 벤이 타이어 갈아야 되겠어요. 도착했는데 누가 가장 먼저 내릴지? 야! 엠블랙의 리더! 승호! 멋진 남자예요. 지금 150여 개국에서 온 내외신 기자들이 지금 후레쉬를 연방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세요. 엠블랙 지우! 물건이 살아있어요. 자, 외국 기자분들 오셨는데 외국어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땡큐. 길어요. 세 번째, 엠블랙 이주! 이준 씨 지금 오늘 등장하자마자 지금 이제 돋보이는 게 얼굴 양쪽 볼에 어떤 여드름이 양 볼에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럼 언급 하실지 몰라. 외국 기자들한테 역시 이 안정된 포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엠블랙과 저희가 다 모셔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올드 케이팝을 시작을 해야겠죠. 매니저님 차를 빨리 좀 빼주세요. 예예예. 예, 예. 네. 잠깐만요. 미르 아니에요? 미르가. 봐. 미르네 미르. 미르예요. 미르. 올드 케이팝. 배우 다음 포즈. 공통상이에요. 네. 예능하시는 분들은 레드카펫 어떻게 밟는지 아세요? 자, 그 붐 제가 부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대한민국 예능계의 최고봉 붐 씨가 입장합니다. 진이. 박수. 빠져. 예능하시는 분도 레드카펫 밟는 거예요. 당당하게 밟았으면 좋겠어. 와, 그러면 엠블랙 다시 입장해보죠, 저희. 네. 가수 스타일로. 멋지게.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최고의 그룹 엠블랙이 등장합니다. 와, 네. 올해 각종 차트를 휩쓸고 있는 엠블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준 씨 첫 포즈는 뭐죠? 자,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뮤직, 보이스, 리브이, 댄서, 코리. 셋. 야! 이야! 저희가 그 엠블랙의 스모킹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볼 수가 없죠. 특히나 엠블랙 하면은 정말로 앨범을 낼 때마다 유행시키는 춤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행시켰었나요?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죠. 자, 음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널 사랑하는 나의 함께. 아, 여기가 아니더라. 뭐야, 모르겠다. 아니 이준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엠블랙의 5주년 엠블랙 데이 맞아서 스모키가 아니 이준 씨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셔? 야 어디야? 자 아닌데? 지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엠블랙의 신인 멤버 이준이 이거 맞아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야? 여기야. 야. 아니 원래 자기 파트 가사만 외우고 있죠 지금. Let's go. 야 잠깐. 자간에서 발이야 오빠. 우리가 엠블랙이다.
이걸 왜 어떻게 리액션을 근데 제가 네. 굉장히 네. 유독 튀는 한 분이 아 이준 씨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대단했어요. 네 명한테 이거 아니야라고 아니 다 맞추고 혼자만 자기 혼자 틀리면서 이거 아니잖아. 아니 이준 씨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셔? 야 어디야? 자 아닌데? 지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저는 진짜 안무를 정말 잘해옵니다. 원래 굉장히 영특해요. 알지? 네. 자 지금, 오늘은요 네.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나. 오늘 무슨 데이인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데이들이 있죠. 김데이. 김데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네. 오늘 무슨 데이세요 아세요? 엠블랙데이 뭐 이런 거. 오늘의 엠블랙데이입니다. 영등 밑에 자막 좀 영등.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네. 오늘을 엠블랙데이로 맞이해 주시고. 그렇죠. 네. 엠블랙이 2009년 10월 15일에 데뷔를 해서 올해 벌써 5년 차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제 거의 중견 가수죠. 지우가 생각할 때 우리 엠블랙은 네. 몇 년까지 함께하겠다. 2015년에서 6년 넘어갈 때쯤에 한번 주춤할 겁니다. 왜냐면 왜요? 형들이 군입대를 그렇죠. 네. 주춤했다가 기다려야죠. 이제 2017년에서 8년 정도부터 네. 이제 한번 앨범을 내보고 예. 반응을 보고 네. 해체할지 계속 갈지 네, 그거를 이제 한번 보겠죠. 아주 디테일합니다. 요 네. 안에서 엠블랙 게임 끝나고 이제 들어가면 파토쇼가 파토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엠블랙 DJ 꿈개처럼 시작합니다. 시작! 하이브리드 샷쇼 올 더 스티파! 자 오늘은 엠블랙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예, 오늘 그 엠블랙 하이브리드 파토쇼입니다. 파토쇼.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실 중에 어떻게 모유 수유하시는 거예요? 자세가 지금 아니 예준 씨 요즘 좀 성 정체성에 좀 혼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뒤뜰어 뻗쳐. 뒤뜰어 뻗쳐. 뒤뜰어 뻗쳐. 네 이렇게 엠블랙이 무대에서 막 강력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인형들 좋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엠블랙이 올해 데뷔가 벌써 5년 차예요. 네 저희가 엠블랙의 기억을 모아서 5년간의 발자취를 저희가 영정을 네. 준비했는데 우리 감독님들이 이거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네. 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엠블랙의 5년간의 영상집 지금부터 VCR로 함께 보시죠. 엠블랙. 와, 이거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승규 씨세요? 아, 예. 아이고야. 지효 씨 수염이 남는 네, 안녕하세요. 엠블랙의 리더와 동기반장을 맡고 있는 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블랙의 메인 보컬과 수염을 맡고 있는 지효입니다. 엠블랙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그냥 이준입니다. 랩을 맡고 있는 천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블랙에서 랩과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미래입니다. 진짜 어색해요.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미구 지금 우는 거야 지금? 조금만 더 보고 가셨으면 되는 저희 승호도 약간 좀 할아버지 한테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It's over. Oh baby. 승호 씨의 충격적인 변화가 전쟁이야. 저 때가 지금보다 몇 킬로 정도 더요? 한 13킬로 정도. 13킬로. 네. 전쟁이야로 1위를 차지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엠블랙이었습니다. 유리 씨, 네. 어때요? 이거 5년 동안의 이 모습들을 1집 때부터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되게 뭉클하네요. 저 땐 참 많은 걸 몰랐을 텐데 그쵸. 지금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네. 가장 세상. 많이 한 게 어떤 건가요? 주로 분야가 어떤 분야? 이 가요계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장인가요? 뭐. 자갈치 시장 같은데요. 그런 거에서 지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고 그래도 미르가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미르입니다. 아, 분위기 메이커. 자, 뭐 분위기 메이커 계속해서 맡아주시고요. 네. 자, 엠블랙 대 백과사전 첫 번째 이제 키워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의 엠블랙의 모습은 저희가 지금 잘 봤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 정말 대단한 습관들을 많이 포착을 했습니다. 예. 자, 습관에 관한 브이쉣 함께 보시죠. 잘 돌려요. 와. 자, 첫발람 아, 승호 씨. 너무 첫발람인데요? 야, 야 아니, 어떻게 자리... 벌려야 돼요? 어머머. 아니, 그 다리 사이 인대가 좀 늘어났나요? 자신감이죠? 남자의 자신감. 입술 쌍쌍. 요게 좀 버릇이에요. 지호 씨도 알고 있었나요, 저거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연기할 때 많이 나와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준 씨 속... 저... 맞아, 맞아! 지호 씨! 맞아, 어떻게 알았지? 아니, 손가락...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버니? 손가락에 쥐가 났나요? 저 왜 저렇게 되지? 미르 씨! 가장 할 말 없을 때 일단 들어놓고 보네요. 미르는 그냥 누워요. 일단 눕고 보죠. 잘 누워, 잘 누워. 네. 그 아무 데서나 근데 눕고 일단 눕고 자연인인가봐요. 그냥 아, 천둥 씨 없어요. 없어요? 자 천둥 씨가 없나요? 천둥 어, 뭐야 없어. 예. 잠깐만요. 천둥 씨가 정말로 지금 습관이 없나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아서. 와. 저는 패턴이 항상 달라요. 저는 집 갈 때도 항상 오늘은 저쪽 길, 오늘은 이쪽 길. 아~ 항상 새로운 걸. 아, 다양하게 길을 가시고. 네. 네. 진짜 모를 사람이다. 승호 같은 경우는 발을 좀 많이 벌려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좁아요.